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KB입니다. 오늘 영상은 피펠 없이 금전 지원 없이 한 제품 제가 골라서 브랜드에게 요청을 드려서 제품 지원만 받았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반팔 니트를 추천했으니 이제 반팔 카라 니트 추천편인데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미니멀 기본템 반팔 카라 니트로는 토니엑 제품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이상적인 소재 조합이에요. 코튼 레이온 실크. 터치감은 적당히 건조하지만 찰랑 실키해서 맨살에 입기 딱 좋아요. 얇은 두께감으로 몸에 착 감기는 느낌 또한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니플 밴드가 필요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풀 사실 봉제를 해주셨더라고요. 이거 막 뒤집어서 입을 뻔했어요. 버튼이 있는 스타일로 미니멀 깔끔하게도 입으실 수 있고 캐주얼하게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단에 작은 사이드 트임 있고 툭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름용 면 니트 바삭거리는 니트는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신 분들께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즈 스튜디오의 면백 니트입니다. 면백으로 그 특유의 바삭하고 건조한 느낌의 니트예요. 오픈 카라로 입기만 하면 시원하고 거기다가 섹시미까지 뿜뿜! 엄청 얇은 느낌이라기보단 어느 정도 탄탄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니플밴드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이건 개인차가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써주세요. 뭔가 헬스 좀 하신 분들이 좋아하실 법한 클래식한 섹시한 옷, 소매 끝 처리가 립 처리가 딱 돼서 막 그 팔 근육 잡아주는 그 느낌 아시죠? 없어요. 하지만 저희 매니저에게도 끈적끈적 굉장히 이쁘게 깔끔하게 맞았습니다. 여름에 스마트한 느낌을 주되 섹시함까지 같이 가고 싶다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새로운 브랜드예요. 테스터먼트. 기대를 많이 하고 받아본 제품인데 대박. 우선 면백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면의 바삭함과 건조함은 있었습니다. 이전 제품들은 얇은 실로 촘촘히 짜여진 니트였다면 이 제품은 좀 더 굵은 실로 느슨하게 짜여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엄청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짜였기 때문에 막 바람이 숭숭 들어올 법한 그런 느낌? 몸에 축 감기는 실루엣도 굉장히 이뻤는데 뒤집어 까보니까 풀사지 봉제까지 완벽하다. 레글런 숄더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해요. 제일 다른 부분은 지퍼 넥 처리인데 이 지퍼 넥 처리를 굉장히 분해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셨어요. 칭찬합니다. 니트 이렇게 하기 힘든데 개인적으로 분해나는 감성, 미니멀하고 깔끔하지만 막 되게 정직한 느낌의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할게요. 이제 조금 더 제 취향을 드러내볼까 합니다. 디테일 포인트가 살아있는 아우스코프 제품인데요. 레이온 폴리 소재로 쫀쫀 찰랑거리면서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했어요. 얇지만 쫀쫀한 원단감 때문인지 힘이 살짝 있어서 공격적이지 않으시다면 니플밴드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거. 크림 컬러로 나왔는데 그 누리끼리함이 딱 적당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운데 적당합니다.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펀칭 짜임이 들어간 니트인데요. 굉장히 작은 펀칭 디테일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다 보이지 않아요. 살짝 아쉽긴 한데요. 버튼 카라 형식인데 버튼이 동일한 컬러로 들어가서 깔끔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패턴이 어떻게 보면 클래식하고 어떻게 보면 캐주얼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될 녀석으로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스토커즈. 다음은 펀칭이 좀 더 많은 매경미네드 제품이에요. 코튼 백으로 바삭하고 건조한 느낌입니다. 무게감이 조금 있는 제품이에요. 도톰하다는 뜻인데 하지만 여러분 덥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멍을 보세요. 슝슝. 분명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혹여나 노출이 심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보이지 않아서 실망했어요. 하지만 요 작디 작은 구멍에 내 살결이 드러나는 걸 용납 못하겠다 하신다면 공기리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카라로 캐주얼하면서도 섹시함이 좀 살아있더라고요. 소매 끝부분 밑단 립 처리 부분에 플레이팅 기법으로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들어갔는데요. 요게 포인트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런 거 알아주는 거 나밖에 없다, 그쵸? 크림 컬러, 블랙 컬러로 나오고 어느 정도 도톰하니 체형 보완까지 되니까요. 장마 시즌 되게 촉촉 섹시하게 입기 딱 좋은 아이템 아닐까요? 자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구멍 슝슝슝슝 니트예요.
앞서 보신 제품과 비슷하지만 디테일들이 좀 달라요. 코튼백 니트로 건조 바삭하지만 앞서 보신 제품보다 조금 더 건조함이 덜하다? 그래서 터치감적으로 조금 더 부드럽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 제품도 구멍 슝슝슝슝인데요. 버튼 카라 디테일이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인지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토메크과 밑단 처리는 립 처리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은 단추를 다 잠그셔서 안경까지 막 써준 다음에 너듬이 뿜뿜뿜뿜 막 이렇게 해도 이쁠 것 같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단추 한두 개 정도 풀러줘서 조금 섹시함을 어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제품 또한 아이보리와 블랙이 있으니까요. 장마철에 입어주라! 조금 더 화려하게 제 취향을 반영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색감 때문에 떠나지 마세요. 블랙 컬러 있습니다. Whatever we want 제품인데요. 이게 카메라에 디테일들이 잡히려면 블랙 컬러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큼한 컬러로 데려온 거예요. 제 취향이기도 하고요. 레이온 나일론 소재로 살을 닿는 느낌이 찰랑찰랑거리고 시원한 느낌이라 저는 굉장히 호였습니다. 디테일 보시면 케이블, 체커보드, 펀칭, 다양한 니트 기법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 선배님이 하시는 브랜드인가? 아니길 바래요. 그리고 뒤집어 까보니 전체 사시 봉제까지 뭔가 교수님 온 것 같아서 살짝 곁담나는 느낌? 패턴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툭튀 걱정은 전혀 없을 듯합니다. 패턴 때문에 가려져요. 니트에 포인트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하나만 입어줘도 슬랙스만 딱 입어줘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니트라고요. 오픈 카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섹시미까지.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막 데님 반바지에다가 요거 딱 입고 햇빛 탁 받으면서 인스타 탁. 아무튼 소재도 소재지만 정성스러운 디테일 포인트가 살아있는 니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밀로의 가디건 형식 카라 반팔 니트인데요. 맨살 가디건. 이거 그만해야 돼요. 코튼백으로 바삭하고 건조한 퍼석한 느낌의 니트입니다. 이 니트는 엄청 텐션을 줘서 짠 게 아니라서 좀 더 흐느적흐느적 몸에 촥 감기는 듯한 실루엣이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예요. 하지만 두께감이 얇은 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격적이신 분들은 니플밴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형식 가디건으로 스타일 자체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코지한 느낌, 편안한 라운지웨어 느낌으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뭔가 친구를 만날 때 막 파다닥 나갔는데 이 옷 입고 나가면 나 집에서도 이러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이너 티셔츠를 레이어링해서 좀 더 감성진 포인트도 낼 수 있으니까요. 좀 다양한 활용도로 쓸 수 있는 요 니트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까지 가능한 니트 추천 파트 2 반팔 카라 니트를 추천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니트 외에도 이쁜 니트들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다양한 요런 니트들이 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엄선해서 데려온 제품들이에요. 자 오늘도 대량 추천이니만큼 전 제품 이벤트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또 시원한 니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제 드디어